아니, 그리고 이게 시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좀 그러네. 네, 그냥 뭐 되는 거겠죠? 잘. 네. 안녕들 하셨습니까? 정말 이 라이브를 처음 해가지고. 네. 지금 사실은 지금 여기 이 공간이 제가 일을 못하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기 지금 이 창문이 남서향인데 지금부터 너무너무 햇빛이 강렬해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고 또 지금은 3시라는 시간을 아주 비겁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사실 라이브를 해야지라고 생각한 지는 벌써 한 5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라이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또 때마침 많은 분들이 또 어떤 한 영상을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영상 하나가 막 하드캐리를 해가지고 명분이랄까? 아니면 뭐 라이브를 할수 있는 어떤 이유가 딱 생겼는데 그때 딱 엄마가 이제 아프셨죠. 그리고 또이 채널의 승인, 수익화 승인이 나려고 하는데 제가 딱 그러자마자 바로 컨텐츠 재사용. 이게 수익화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AI가 한번 검토를 싹 하잖아요. 근데 AI가 내 채널을 검토를 해보더니 너는 컨텐츠 재사용을 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수익화가 나려고 하는 직전에 바로 컨텐츠 재사용으로 블로그로 치면 약간 저품질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채널이 12년 된 채널이에요. 12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12년 동안 유튜브도 되게 정책이 되게 변화가 많았거든요. 어떤 변화된 정책에 의해서 내가 재사용이 걸렸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 딱, 짚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 채널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 마침 제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제 책을 한번 쫙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채널을 검토하는 AI는 제가 그 책의 저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저작권과 남의 컨텐츠를 끌어다 썼다 뭐 이런 걸로 좀 걸리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한한 달을 보내면서 1월 말까지 원인을 잘 모르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막다 지웠어요. 그래서 영상들을 꽤 많이 지웠어요. 그러고 나서 1월 말에 다시 그 승인 요청을 했더니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거는 뭐몇개 지우고 뭐 이런저런 했는데 이제 엄마가 편찮으시다 보니까 사실은 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정신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제주도에 살았거든요. 제주도에 어느덧 한 8년을 살았는데 엄마가 편찮으시니까 제가 다시 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집 알아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와중에 또 엄마 병원 갈 일도 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신변에 정리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고 이사는 벌써 이제 한달 지났고 한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고 제주도 말로 육지사람이 다시 돼서 다시 어떻게 뭐 이런저런 세팅을 하고 뭐 다시 컨텐츠나 또 이런 뭐 취재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 7년 전, 6년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었어요. 다시 보면 되게 민망한데 그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제대로 세월의 그 시간을 그냥 제대로 빡 맞아가지고 많이 늙었고요. 제주도 살면서 10kg가 쪘어요. 살이 10kg 쪘고 그래서 이 제주도 영상을 보면 제주도 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까지 정말 팍팍팍 이제 몸이 달라지는 게 보이는데요.
그랬고, 뭐, 무엇보다도 굉장히 늙었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제가 가진 채널이 좀, 이거는 뭐제 생각인데 더 의미 있는 채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는 중년의 나이를 한참 지금 제가 막 달리고 있잖아요. 갱년기를 맞았고, 노화를 맞았고, 건강도 많이 쇠했고, 뭐 이러면서, 제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가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얻을 때부터, 직업을 정할 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뭔가를 탐구하고 이러는 것들이 재미있어서, 그런 직업을 택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이 채널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탐구하는 내용들이 그래도 굉장히 어설프게 배우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를 하는 법을 했을 때, 너무 익숙하신 분들은 그들로부터 배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근데, 저처럼, 하나씩 뚜벅뚜벅 배우시는 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가 있을 때마다 이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이 엄청나게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이 정말 엄청 더운 시기고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선풍기를 일단 더 해야겠어. 너무 더워. 네, 계속해서 신변 이야기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미 그 공지 글에도 올린 것처럼 원청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원청은, 읽은 지가 좀 됐어요. 제가 이사할 때 읽어가지고, 이사할 때 정말 후루룩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사할 때 읽었으니까 벌써 한 시간이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지금 한달반 정도 됐기 때문에 좀그 따끈따끈함은 없는데, 제가 워낙에 이 위화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청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위화 작가님 자체는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나? 제가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이고요. 굉장히 문장도 좋고, 그리고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 독자들이 한국에 되게 많다 보니까 위화 작가님이 한국에도 되게 여러 번 많이 오셨었고, 또 인터뷰도 어떻게 찾아보면 또좀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마다 아카데미상, 아카데미 된다. 아카데미가 아니라 뭐지? 여러분. 노벨상, 노벨 문학상 때. 네. 왜나 노벨 문학상에 많이 후보에 많이 오르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게 허삼관 매혈기부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 허삼관 매혈기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정말 20년쯤 됐나 봐. 한 10, 15년 전? 쯤 되나 봐요. 처음에 허삼관 매혈기 읽었을 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너무 막 울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허삼관 매혈기 책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형제, 뭐 인생, 뭐 이런 작품들이 대표작인데, 형제 같은 경우에는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읽은 분들이 많아요. 이게 허삼관 매혈기 인생을 가장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제 같은 경우엔 제가 예전에 그 회사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3일 동안 결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형제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형제도 정말 너무 좋은, 좋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 뭐 인생 역시 그렇게 잘 읽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원청이 8년 만에 나온 책이라고 하는데, 그 원청, 그러니까 원청, 그러니까 나온 소설인 거죠. 8년 만에 나온 소설이고, 그 중간중간에 뭐 약간 에세이 같은 그런 작품들, 혹은 이
미화 선생님의 뭐 인터뷰나 뭐 이런 뭐 인터뷰죠 주로 내지는 뭐 잡지나 이런 그 간행물이나 뭐 이런 데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좀 갈무리해서 냈던 책, 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아의 어떤 글 쓰기에 관한 책, 뭐 이런 책들도 읽었었는데요. 원청은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랜만에 나온 소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작품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이 나온 지 1년 이상 지나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위화의 특징이라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한 만연체 문장. 엄청, 문장이 길어요. 근데 우리가 글쓰기를 배울 때 보통 짧게 짧게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화 작가는 엄청 만연체 문장이에요. 짧게 짧게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수하기 쉽기 때문이거든요. 글을 길게 쓰다 보면 주술 관계가 잘 맞지 않는다거나, 뭐, 목적어를 막 여러 번 쓴다던가, 이렇게 되면서 문장이 꼬여버리면서 문장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보통 글쓰기를 배울 때 문장을 짧게 써라 하는데, 이 미화 작가는 문장이 엄청 길거든요. 문장이 긴데 실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긴 문장을 읽으면서 오히려 더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문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다른 작가인 뭐 일본 작가는 뭐 오쿠다 히데오 같은 작가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막 모순된 상황 속에서 이막 생기는 여러 가지 뭐좀 소동극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그런 작가인데, 오쿠다 히데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장이 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작가 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는 또 성석재 작가님. 성석재 작가님도 엄청 문장이 막 긴데, 정말 굴비 엎듯이 이야기가 엄청 길다가 나중에 마침표를 땅 찍는데, 마찬가지로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 이 만연체 문장에 정말 그 문장에 대한 자신감, 나는 실수하지 않지 하는 이 문장에 대한 자신감, 그 자신감 넘치는 또 글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작가의 문장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오쿠다 히데오나 위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 작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번역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 작가님들의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이 문장이 쏙쏙 잘 들어오면 번역 누가 했어? 하면서 번역하신 분들을 또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책을 정말 더 빛나게 해주는 문장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또 번역가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이 원청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그러면 이제 원청 얘기를 조금 해볼까 봐요. 이 원청은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에 대한 뭐 배경이나 그다음에 소개나 이런 거를 읽지 않고 그냥 봤어요. 근데 뭐 그렇게 미리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너무나 충분히 재밌기 때문에 막 빠져들어서 읽었는데 원청이라는 한 편의 테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인데 저는 처음에 그냥 목차만 봤을 때는 이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냥 뒤에 하나 더 들어있는 또 다른 그냥 중편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전체 원청 중에서 1파트 1부가 원청이었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2부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한 책입니다. 하나의 그 소설인데요. 원청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린샹푸. 이게 전체를 흐르는 주인공이 린샹푸인 게 맞아요. 그래서 린샹푸가 이 이야기를 전체의 그 주인공이고요. 그 주변 인물들로 뭐 샤오메이, 아창, 림바이저, 성냥, 리메렌, 처냐오, 구이민, 텐시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토비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름을 너무 못 외워가지고 그냥 쑥 써놓은 거고요. 린샹푸는 처음에 첫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7년 전으로 돌아갔다가 서사가 쭉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 이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린샹푸는 그좀 재미있었던 게그 처음에 시작할 때그 린샹푸에 대한 묘사가 되게 흥미로운데 엄청나게 큰 보따리를 등에 메고 아이를 앞으로 안고 눈이 엄청 쏟아지는 추운 겨울에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아이의 젖동량을 하는 그런 린샹푸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젖을 달라라고 할 때는 항상 손 위에 이렇게 엽전 하나를 놓고 이렇게 딱 내밀면서 아이를 좀 젖을 달라 이렇게 젖동량을 하는 그런 린샹푸가 처음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린샹푸는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냐? 북쪽 지역의 굉장히 큰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아버지를 5살에 잃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린샹푸를 키웠고 그 어머니마저 19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 지주가 된 거죠. 그런데 19살 하면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편집하게 되면 이 앞부분을 잘라서 앞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소설의 배경은 청나라 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막 격변의 시기예요. 그래서 뭐 신의 혁명 뭐이 시기를 이렇게 싹 지나가는 그런 시대극, 서사극 뭐 이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기죠. 제가 그 시기의 역사를 참 좋아하지만 사실 중국 얘기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을 잘 모르고 읽어도 너무나 이 소설이 흥미롭다, 빠져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한 시기에 태어난 린샹푸이고 린샹푸는 지주의 아들로 하루아침에 이제 하루아침은 아니죠. 아버지를 5살 때 여였으니까 소년 지주가 됩니다.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 요즘은 우리가 19살이면 너무 애기지만 애기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 19살 그 1900년대 초뭐 그때 정말 1800년대 말뭐 요런 시기에 그 19살은 지금으로 치면 한 30살? 25, 30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디서 보니까 자기 현재 나이에 뭐 20%를 빼야 옛날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샹푸는 그렇게 지주가 됐죠. 근데 어머니가 이 린샹푸를 결혼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혼을 못 시키고 결국은 이제 외로운 어린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린샹푸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매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 외로운 린샹푸에게 찾아온 샤오메이와 아창이라는 남매였어요. 근데 그냥 봐도 남매 같지 않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게 참잘 쓰세요. 유하 작가님이. 그래서 그냥 왜그 독자로 하여금, 아, 이거 남매 아니야. 뭐 이러면서 스스로 독자가 마치 알아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참잘 쓰세요. 힌트를 애매하게 주세요. 예. 둘은 부부였죠.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뭐냐면, 아창이 샤오메이하고 같이 들어와서 하룻밤 묵어가겠다 하지만, 벌써 아창은 눈치를 챕니다. 린샹푸가 샤오메이한테 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년이 아니지. 정말 청년이, 외로운 청년의 어떤 집에 이렇게 들어온 그 남매를 봤을 때 얼마나 또 그렇겠어요. 그리고 좀 신비롭다, 새롭다라고 느끼게 된 이유는 이 샤오메이하고 아창은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좀 다른, 색다른, 뭐, 그리고 말도 잘못 알아들을 정도로,
제가 예전에 그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남쪽하고 북쪽하고는 지금도 굉장히 발음도 많이 다르고, 우리도 뭐 이렇게 사투리가 있듯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쪽이, 중국 남쪽이 굉장히 말이 빠르고 발음이 되게 이렇게 톤도 높고 굉장히 따다다다 막 이렇게 하는 좀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기서도 보면 린샹푸가 말을 잘못 알아들어요. 이 남쪽 사람들의 말을. 그렇기도 하고 문화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 없는 뭐 남학신이라던가 이 샤오메이가 남학신을 신고 이렇게 따각따각따각 그 중정 같은 그런 그집 안을 걸어 다니는 거를 린샹푸가 되게 그리워하고 뭐 이러는 장면, 처음에는 신기해하고 나중에는 그리워하고 뭐 그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색다름에 대한 또 그런 동경도 이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샤오메이가 하고 온그 쪽빛 그 머리를 이렇게 두건, 네, 이런 것들이 또이 북쪽에는 보지 못한, 그리고 또 린샹푸는 또 남자고 하다 보니까 또 몰랐을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샤오메이에게 빠져들게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창이 그거를 바로 눈치채고 다음날 샤오메이 많이 아프다, 뭐 아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샤오메이를 두고 떠납니다. 샤오메이는 린샹푸랑 있다가 도망쳐요.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린샹푸가 샤오메이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결혼했던 날뭐 이런 거겠죠. 나이 정도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는 건지. 그리고 또 본인이 또 굉장히 호감을 가진, 좋아하는 여자이다 보니까 그 여자에게 또좀잘 보이고 싶었는지, 왜 남자들이 왜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큰 좋은 척 보여주고 싶어 하듯이 그 재산을 싹 보여주거든요. 금덩어리 뭐 이런 걸. 그거를 샤오메이가 싹 훔쳐가지고 나가요. 린샹푸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또 돌아와요. 왜 돌아왔냐면 아이를 가졌어요. 그렇지만 훔쳐간 그 금덩어리 이런 건 가져오지 않아요. 샤오메이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 린바이자, 나중에 그 린바이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린샹푸가 첫 장면에서 아이를 안고 다니면서 젖동냥을 했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왜 린샹푸가 그렇게 큰 짐을 지고 다니면서 젖동냥을 하게 됐느냐? 이건 뭐냐면 원청으로 샤오메이를 찾아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인 이 원청은 뭐냐? 샤오메이하고 아창이 처음 린샹푸 집에 갔을 때 어디서 왔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원청에서 왔다고 해요. 남쪽에 있는 곳이라고 해요. 원청은요, 여기서 스포가 나갑니다. 없는 곳이에요. 네, 뭐 여러분도 이미 예상을 했겠지만 원청은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린샹푸는 샤오메이를 찾아서 아이를 데리고 원청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내려오다, 내려오다. 샤오메이와 아창의 말투, 비슷한 그 말투를 쓰는 곳에 결국은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시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린샹푸는 시진에서도 성공해요. 그래서 물론 뭐 전답은 놓고 왔지만 뭐 어느 정도 뭐그 금덩어리 뭐 이런 거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다 써서 없앤 게 아니라 이 시진에서도 완무당이라는 그 지역의 지주가 됩니다. 린샹푸는 그 어렸을 때 목수 일을 배워요. 그래서 그 목수 일을 또이 시즌에 와가지고 하게 되는데, 목수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막 태풍으로, 결국은 시즌에 정착하게 됐을 때, 태풍을 만나거든요. 그 엄청난 그 태풍으로 집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무료로 막 고쳐주고 다녀요.
왜 고쳐주고 다니냐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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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다 보면 어딘가에 샤오메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쳐주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뭐 집만 고칠 거 아니잖아요. 뭐 책상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소문이 나면서 또 굉장히 일을 또 잘하니까 린샹푸가 또 거기서도 큰 돈을 벌게 되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업적으로 이렇게 부를 축적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또 구이민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약간 지도층, 큰 상인, 뭐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때 만난 린샹푸가 이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면서 뭐 이때 만난 또 친구가 천용량이라는 또 친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리의 관계,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린 바이자는 그 깐난 아기였고 성인이 되죠. 그러면서 그 천용량의 첫째 아들인 천야우하고 이제 좀썸 타는 관계가 되는데 그 중간에 뭐 되게 우여곡절이 있어요. 린샹푸는 구이민의 첫째 딸과 자신의 딸인 림바이자를 약혼을 시키지만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냥 사실은 그 구이민의 첫째 아들은 진짜 세상 네. 망나니 뭐 이런 예, 구이민은 아들이 둘 있었나? 셋 있었나?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아들 농사는 정말 잘못 지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뭐 이런 중간에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근데 이때가 그 여러 가지 그 격변했던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때 토비가 나타납니다. 이 토비는 뭐냐면 그 결국은 정말 살기 어려워지니까 그 도적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토비가 있고 또 그들을 또 잡으러 다니는 또 군들이 있고 뭐 이러면서 토비가 왔다 가서 뭐 어떻게 되고 또뭐 이렇게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결국은 토비에 의해서 뭐 천용량도 죽고 뭐 린샹푸도 죽어요.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직 뒤에 책이 반은 아니고 한 3분의 1 이상 남아있는데 갑자기 주인공인 줄 알았던 린샹푸가 65장인가 해서 갑자기 죽어요. 그래갖고 뭐지? 이렇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약간 그 옛날에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마 이 채널에 위대한 개츠비를 삭제를 했나 아니면 계속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경우에도 놀랬던 게 주인공이 한 7장인가 되게 늦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되게 충격이었지만 린샹푸도 주인공이 너무 일찍 확 죽어버리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이 작가들의 자신감이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면서 또다시 와 역시 위아 작가님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린샹푸도 토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는 약간 스토리라인을 제가 뭐 대충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그 토비가, 뭐 토비와 천야우의 소설할까. 그 천야우도 그냥 인물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공중공중 넘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 천야우가 어떤 인물이 되어서 다시 토비한테 잡혔다가 돌아오는지 뭐 이런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토비에 의해서 린샹푸도 너무 허무하게 갑자기 확 65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뭐 림바이자와 또뭐 천야우의 어떤 그런 썸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리메이렌의 어떤 리메이렌은 천용량의 와이프예요, 부인이에요. 근데 뭐 그런 내용, 뭐 그리고 린샹푸가 또 마음을 잠깐 위로받았던 또뭐 여인도 있고요, 뭐 이런데 그 여인 역시 남편이 있는데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하다, 뭐 종교사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시대의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돌보는 굉장히 충직한 그 집사죠. 이를테면 그 텐씨 일가가 있는데, 텐씨 형제들이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린샹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와서 이제 그 관을 지고 결국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그 린샹푸를 모시러 온그세 형제 중에 첫째 형은 오는 동안에 또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해서 두 린샹푸와 그 첫째 형이 나란히 그 관에 실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이 원청의, 그러니까 일부라고 할수 있는 이 원청이 끝이 납니다. 굉장히 막그 관을 가지고 가는 장면도 굉장히 막 아슬아슬하게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끝까지 굉장히 그 이야기 속으로 막 빨려들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또 하나의 이야기가 다시 열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소설인 줄 알고 이제 원청은 다 읽었다 이러고 그래 보자 라고 딱 봤는데, 또 하나의 이야기는 샤오메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샤오메이의 서사입니다. 샤오메이는 네, 예상한 대로 아창의 그 부인이고요. 어렸을 때그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또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갔지만 완무당의 지주가 된다고 했잖아요, 린샹푸가. 근데 샤오메이가 그 완무당에 있는 시리촌이라는 조그만 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아창은 시진의 유명한 수선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선집에서 민며느리를 드리는데, 민며느리를 드리는 그 시대적 배경 역시 이제 토비들이 이제 조금씩 막 이제 점점 이렇게 그렇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쨌든 그이 시기가 너무 이제 불안하고 뭐 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이 시리촌은 또 가난하고 또 이렇다 보니까 따박따박 잘 버는 그 상인 수선집 그 집에 민며느리로 샤오메이를 시집을 보내고요. 그 수선집에 그 시어머니가 뭐 샤오메이만 받겠어요? 그런데 저 시리촌에 있는, 저 촌에 있는 가난한 집저 딸을 딱 이제 고른 거죠. 그래가지고 샤오메이가 시집을 왔는데, 어렸을 때 일찌감치 시집을 왔고, 한번 샤오메이가 그 동생이, 친정 동생이, 막내 동생이 돼지판 돈을 누군가에게 도둑 맞으면서, 사실 어렸을 때 헤어져가지고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막내 동생이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왕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시어머니 밑에서 정말 시집살이 하면서 큰 거예요. 일을 배우면서. 그렇게 와서 막내 동생이 돼지판 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에 약간의 돈을 줍니다. 시댁에 그 돈통에 손을 댄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시어머니한테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쫓겨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시리촌에 와서 지내다가, 시어머니의 계획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호되게 우리 막내 고양이가 안녕. 지금 우리 고양이들이 그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리촌에서, 그러니까 좀 호되게 좀 훈련을 시켜서 호되게 매를 들어서 결국은 좀 샤오메이를 더 단단하게 붙들고 싶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또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어머니가 샤오메이를 기둥으로 생각했는데, 나를 이어갈 이 집안에서 나를 이길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샤오메이를 막 담금질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아창이 집에 돈을 다 다는 아니고 집에 돈을 훔쳐서 샤오메이하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아창은 굉장히 나약하고 좀 만약에 드라마화 된다면 정말 아창이 완전 고구마예요, 고구마.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 나약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쓸 줄만 알지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훔친 돈으로 뭐 잠시나마 샤오메이한테 막 이렇게 좋은 것도 해주고 이러지만, 그게 뭐 얼마 가겠어요. 그렇게 돼서 둘이 다시 거짓골이 되고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인샴푸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창이 이제 샤오메이가 동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이 집에 샤오메이를 두고 자기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샤오메이가 금이랑 이제 훔쳐가지고 왔는데 아이를 가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샤오메이가 다시 들어가요. 아이를 낳고 나오겠다고. 이렇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서사. 그렇게 되고 결국은 돈이고 뭐가 다 떨어져가지고 샤오메이하고 아창은 다시 시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진이라는 곳에 인샹푸도 있었고요. 샤오메이 아창도 돌아와요. 그런데 샤오메이하고 아창은 린샹푸의 존재를 알아요. 거기에 자기를 찾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정말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정말 그렇게 죄인처럼 살아요. 그게 되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린샹푸가 이 사람들을 찾아서 혼내주려고 그랬던 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죽는 날까지 서로 만나지 못해요. 네, 이또 하나의 이야기에서 뭐 여러 가지 장면 중에 제가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둘이 아창하고 샤오메이가 이런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원청은 있는 거야? 없지. 어디 있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반복하는 그래서 원청이 있어? 어디 있겠지. 뭐 이런 대화를 몇번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이 몇 장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작가가 원청은 이런 게 아닐까. 누구나 다한 번씩 어딘가에 꿈꾸고 있는 어떤 곳, 내지는 없지만 신기루 같은 곳이지만, 신기루지. 없는 어떤 그런 약간 사람들이 꿈꾸는 어떤 곳이지만 결국은 없는 혹은 사람들이 자꾸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는 뭐 이런 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원청에 대한 이 위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원청에 대한 정의를 어렴풋이나마 이야기하는 작가가 개입된 어떤 그런 대화가 그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린샹푸하고 샤오메이는 결국은 살아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잠깐 스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텐시 형제들이 린샹푸의 관을 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관을 지고 가면서도 또 토비를 만나거나 이러면 이 관이 두 사람을 같이 이렇게 실어서 밑에다가 바퀴까지 달아줘요. 구이민이. 앞서 얘기한 그 마을의 좀 지도자 같은 좀그 사람과 굉장히 린샹푸가 이제 끈끈해졌기 때문에 린샹푸가 죽었을 때 굉장히 구이민이 그런 부분들을 뭐 장례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다음에 텐시 형제들이 린샹푸를 데리러 왔을 때 텐시 형제의 첫째 형이 죽은 거를 보고 그 둘을 같이 싣고 가라고 굉장히 큰 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2인용 관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비 맞으면 안 되니까 지붕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바퀴도 이렇게 다 수리를 해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관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어떤 잘안 보이는 길로 톱이 만나면 또 큰일 나니까 시신마저 어떻게 보면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톱이 안 보이는 길로 어떻게 가라고 되게 지름길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물어 텐시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숲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때 지나게 되는 그 무덤가가 바로 샤오메이와 아창이 묻혀 있는 바로 그런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샤오메이하고 아창은 어떻게 죽게 되냐면요. 린샹푸보다 훨씬 전에 죽게 되는데, 이 시즌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자라고 이제 서로 구이민과 뭐 린샹푸가 얘기를 하냐면, 계속 가서 기도를 올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성황당 같은 그런 데가 사당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계속 올리자 해가지고 눈 그치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제를 뭐 지내는 그런 거를 계속 하는데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우제 지낼 때비올 때까지 하는 것처럼 눈 그칠 때까지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샤오메이하고 아창이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냥 그 추위에 눈밭에 그냥 딱 묻힌 채로 동사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샤오메이하고 아창은 훨씬 더 먼저 죽고요. 그리고 린샹푸는 그 토비에 의해서 죽고 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그렇게 딱 스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나는데요. 구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잠깐 또 덧붙여서 하자면 이 구이민은 그 시즌에 굉장히 지도자격인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구이민이 천육량, 린샹푸가 만나게 되는 이 천육량에게 있어서도 은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천육량과 리메이렌도 마찬가지로 외지인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텃세나 뭐, 등등등의 이유로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졌을 때, 구이민을 어떻게 참, 우연히도 구이민의 은혜를 입어서 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하고 있던 와중에, 또 외지에서 온웬 갓난아이를 이제 안고 다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젖동량을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린샹푸였고 이 천육량 리메이렌 사이에도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구이민의 서사에 있어서 조금 인상적인 거는 뭐냐면 이 토비가 굉장히 잔인하고 정말 너무 막 그런 소설을 읽다 보면 막 진짜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와 진짜 와 너무 막 이런 상황들이 오는데 구이민도 역시 한번 토비들에게 잡혀갑니다. 구이민이 정말 또 말도 못한 그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영웅서사 뭐 이런 거 내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동화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구혜미는 그 마을의 지도자고, 뭐, 우리가 아는 뭐, 영웅소사나 이런 걸로 보면 뭐, 나는 뭐, 너희들한테 굴욕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뭐, 띡! 뭐, 이렇게 한다던가, 멋있게 뭐, 자결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그 굴욕과 뭐, 이런 것들을 당하는 장면이 그대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구이민이 정말 사람 아닌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돌아와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 정말 이렇게 다 망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가 위화 소설의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거냐면 굉장히 위화의 소설은 문장은 쉽고 그렇지만 그가 담아내는 내용들은 굉장히 처절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리고 정말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면면들을 굉장히 하나씩 되게 성의 있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중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그냥 그 이야기에 되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또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이 소설을 읽는다면 그좀 역사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이 소설을 읽는다면 위화가 그려내려고 했던 또그 시대에는 또 이런저런 어떤 무엇인가가 있겠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냥 린샹푸와 샤오메이의 서사를 그냥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로 엮었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서사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서 자기만큼의 이해를 할수 있게 하는 정말 너무 좋은 그렇잖아요. 어떤 작품이
어떤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작품은 사실 그냥 자기만의 작품이지만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작품일수록 누구나 다 자기만큼의, 자기 경험만큼의 이해와 자기만큼의 감동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 원청이라는 소설 또한 그런 소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정말 테스트 라이브였고, 정말 제 계획대로. 네, 제 계획대로 아무도 안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뭐딱 봤더니 누가 막 들어와 있었던 거 아니야? 어쨌든 채팅창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조회를 5분이나 하셨네? 아이고야. 그냥 백투베이직 하자라는 그냥 개념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정말 좋은 소설들, 사실은 교과서 소설들은 이미 입증된 소설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 소설만 잘 읽어도 사실 교양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소설을 한번 읽어볼까라고 그냥 작은 계획을 하나 잡고 있고요. 아니면 뭐 새롭게 재밌게 본뭐 TV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겠네. 그래서 이 익숙치 않은 OBS 그리고 이 더듬거리는 이 길고 긴 시간 잠깐 잠깐씩 들어오셨겠지만 네, 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